아니 그럼 이유 들어보자. 나 내가 외적인 걸 본다면 나는 이렇게 어깨 이렇게 몸을 봐. 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보여. 아니 와, 형 되게 비즈니스네. 아 이게 비즈니스. 이게 너무 비즈니스. 야, 양희상님 이거 안 돼. 호동이 잘생겼고 장훈님 귀여워. 장훈님 귀여워. 아. 야, 야 갑자기 너 눈이 제가 눈이 제대로 됐네. 야, 야. 나는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항상 웃고 무섭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걸 아니야, 멋있대. 그냥 굉장히 솔직한 친구예요, 저 친구가. 외국에서 먹힐 것 같아. 완전. 먹히겠지, 소 닮았는데. 먹힌다고? 자,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 소. 아니, 근데 진짜 저 희철이나 경훈이는 그냥 멋있는데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희철이는 만화처럼 생겼어. 그럼 잘생겼다는 거야. 난 만화를 별로 안 봐. 나 진짜 안 봐. 저랑 다랑 뭐 비슷하네, 이런 거는. 야, 제니가 야, 아주. 만화나 보다. 훌륭하네. 아주 훌륭한 친구네, 저 친구가. 아유, 제니 아주. 그럼 경훈이는. 이야. 야, 근데 너도 운동하면 나처럼. 그래. 잘생길 수 있어. 노력해. 야, 너도 좀. 그래, 너도 운동하면 귀여울 수 있어, 장훈이처럼. 너도 좀 더 귀여워지도록 노력해봐. 해야 될 것 같아. 호동이는 머리가 너무 짧아서. 얼굴이 얼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아니 잘생겼다며. 아 잘생겼는데 그거는 몸만 본 거야. 아니 예전에. 진짜 내 스타일일 것 같아. 제니 옛날에 단발머리도 했었어요. 옛날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단발머리 시절이 있어. 되게 멋있어. 자, 다음 문제 가자. 아, 다음 노제구나. 우리 아빠가 전화만 하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게? 오버랩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할 때? 응, 호주에 호주에 계신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전화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자, 정답. 밥은 먹었니? 땡. 정답, 정답. 딸, 아빠 통장이 비었구나. 때려, 때려, 때려! 로제야, 만나는 남자친구 있니? 땡. 전화 와서 엄마는 어디 있니? 아, 호주에 계시겠지? 엄마가 아니다, 엄마. 집이 없어. 너한테 와 있니? 아니지, 아니지. 엄마 연락 되니? 어머니 연락 돼. 따뜻하겠어요. 아빠가 내가 많이 보고 싶을 때 자.